가요? 일부러 그렇게 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갈게요. 네. 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약간 100분 토론 스타일로 앉아봤어요. 네. 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방진 스타일로 다리 들고 이렇게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마나한 말들, 거짓말들 많이 하더라고. 아, 핵심이네요. 하나마나한 말을 네. 한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 몇 번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공격을 해도 이른 자세로 철벽 방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룰 영화 보고 나니까 아 저러니까 저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다룬 영화, 오늘 다룰 영화가 어담 맥케이 감독의 바이스입니다. 네, 딕 체니 동료를 다루고 있는 영화고 정치인의 화술 하면 좋게 얘기하면 철벽 방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만한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네. 피해갈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는 흠잡히지 않을 말들만 골라서 그렇죠. 의미 없는 얘기들을 네. 좋게 얘기하면 정론에 가까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게 정치인 화술인데 이 영화가 그거와도 상당히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 이 아담 맥케이 감독의 전작을 워낙 재밌게 봐가지고 빅쇼트를 재밌게 봐가지고 이번 영화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고 또 역시 전 만족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부터 오늘 각을 세우고 네.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약간 왜 백과사전식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네. 흥미롭게 인물을 재구성하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는데 전작인 빅쇼트 같은 경우는 에드메케 감독 특유의 원래 코미디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코미디의 톤과 위트와 내러티브를 연결시키는 방식과 인물들을 다 살려내는 방식 그리고 특유의 교차 편집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딱 중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걸 딱 인물 하나에 몰아놨을 때는 이번 영화는 조금 힘들었다라는 네. 생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론가님과 제어의 약간 중간이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나는, 늘. 나는 이번에도 너무너무 적절하게 중간을 잘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을 약간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원래 정치에서 혹은 뭐 그런 주관적인 기준의 중간은 늘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제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설정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딕 체니 부통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압축하려고 보니까 인물 하나의 그 스타일을 모아놨을 때 드는 좀 피곤함이 있었어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각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바이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통령을 보통 바이스라고 부르는데 바이스가 뭐 대리한다, 보조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바이스라는 제목을 쓴 것 같은데 의미가 더 있잖아 사실은 이게. 그렇죠. 약간 이중적인 네. 의미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다뤘던 이스트우드의 더 뮬처럼 속어와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정치판에서 누가 악이냐, 누가 나쁜 놈이냐라는 거를 사실상 입장을 완전 세우고 가는 영화라서 미국 정치사에서 갖고 있는 이 공화당의 수작지 이 어떤 진실을 가리고 우리에게 뭘 안 보이게 만드는지를 사실 고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풍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약간 비꼬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바이스라는 게 악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 너무 절묘한 게 부통령인 딕 체니가 악당이기도 했고 그래서 바이스라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고 저는 바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거거든요. 마이애미 바이스. 그렇죠. 옛날 사람은 네, 네. 알 수 있는 근데 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단어가 어쩌면 이 영화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상 딕 체니 부통령이 했던 행위들이 지금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영화는 어쨌든 한쪽 입장에서 완전히 그렇죠. 시작을 하면 일단 전 너무 시작할 때 웃겼는데 보통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이 이야기는 실화의 바탕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의 주제와 또 맞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막 3단계가 사실은 이 영화 이런 톤으로 가고 네. 이런 방식으로는 얘기할 거다라는 걸 그냥 딱 지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번. 실화를 바탕으로 네. 했습니다. 1번을 보여주고 2번이 2번. 혹은 실화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약간 뻥도 들어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딕첸이는 워낙 비밀스러운 지조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실화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꾸밀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 알리바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워낙에 비밀스러운, 알려지지 않는, 이게 이제 아마 딕첸의 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정치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급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 이거 삐 하는 건가? 아니야, 뭐 영화에 다 나오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농담의 톤, 뭐 풍자의 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 딕첸 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레이션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But Dick Cheney saw something else that no one else did. He saw an opportunity. 나레이션에서 그는 딕 체니 대통령은 기회를 봤다. 부통령이에요.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저 무의식적으로 네, 거의 대통령. 네, 네 거의 대통령이죠. 네. 딕 체니는 이제 기회를 봤다. As the world becomes more and more confusing, we tend to focus on the things that are right there in front of us, while ignoring the massive forces that actually change and shape our lives. 무지해진다, 무감각해진다, 요거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딕 체니라는 사람의 정치 인생 혹은 정치 철학이었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조명하고 좀 되새김해 봐야 되는 이유, 근거 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하지만 버트가 들어있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딕 체니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니면 딕 체니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감독이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 영화는 딕 체니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영화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경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그려내는 방식은 풍자나 농담 이 톤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노골적으로 선동적으로 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 인물이 누군지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졌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변호를 해주는 듯한 톤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딕 체니 부통령 역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을 완전히 긍정적인 시작에서 해보겠다라는 그 출발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석된 재조립된 인물을 이제 감독이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떤 면을 보여줄까, 요 선택을 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 베일 계셨으니까 배우들 얘기 잠깐 해보자면 일단 거의 사단이 그대로 뭉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플랜 B의 브래드 피트 씨 아니겠어요? 브래드 피트가 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아담 맥케이 감독과 함께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스티브 카렐 같은 배우들이 다 뭉쳐가지고 빅쇼트의 2부작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담 맥케이의 바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또 플랜 B의 바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각을 세우면 플랜 B가 요새 보이고 있는 약간의 한계 같은 게 이 영화에서도 약간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 좋았는데. 플랜 B는 역시 자기 색깔대로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단하다. 이 플랜 B가 점점 플랜 A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플랜 B로 머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야, 자기 색깔을 고집스럽게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작가적인 마인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고 균형을 맞추고 지켜야 되는 가치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상업 영화 진영에서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한 영화에서 두 번 세 번 반복됐을 때는 이제 그냥 스타일의 반복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네. 플랜 B가 기획한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감독의 스타일 개성을 지켜준다. 그리고 워낙 전작이나 첫 번째 작품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배우들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전작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냐라고 하면 저는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오히려 그 빅쇼트가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빅쇼트가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이번은 정치였잖아요. 저는 아담 맥케이 감독과 이 플랜 B 스타일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3부작.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3부작을 완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었기 때문에. 예상컨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개의 속성이 거의 비슷한데 그 비슷한 속성들을 아담 맥케이 감독이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다 짚고 있는 영화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마이클 무어의
그 경우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마이클 무어가 워낙에 또 미국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풍자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마이클 무어가 극영화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무어의 극영화 같다는 것처럼 사실상 이 영화, 특히 아담 맥케이 스타일이 극영화, 다큐멘터리, 뭐 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구분이 없거든요. 네. 제작자 역시 이제 아담 맥케이를 묘사할 때 이 사람의 영화는 코미디와 드라마의 하이브리드 혹은 재즈 혹은 완전한 자유형, 완전한 자유형의 수형을 하는 거. 형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유형은 되게 정석이고요. 개헤엄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개헤엄이. 빨리 갈 수만 있다면. 네. 그런 식의 영화 화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압축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본인만의 색깔 혹은 작가적인 경향.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최신식 스타일인 것 같은 게 약간 콜라주 혹은 패스티쉬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잡탕으로 갖다 붙인 다음에 그 연결고리와 그 합이 하나의 의미가 되도록 만드는 건데 저는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배우 얘기 잠깐 하셨지만 크리스찬 베일은 워낙에 이제 몸무게의 장인이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몸무게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번에도 와 또 20kg 정도의 살을 참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실존 인물을 다루는 전기 영화들의 특징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실제 인물의 동작, 뭐 표현 아니면 습관까지 완벽하게 묘사하는 싱크로를 끝까지 맞추는 영화 종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크게 상관 안 하고 그 인물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지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만 꼽아갖고 그 전체를 영화의 핵심으로 삼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인상적으로 나뉘었던 게 스티브 잡스 사실 그렇게 좀 락스타 같은 인물은 네. 다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영화화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애스틴 커처가 주연했던 잡스라는 영화가 있었고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네.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한 3년 정도 뒤에 데니 보일 감독이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제가 한편은 지금 애스틴 커처의 잡스라고 했고 한편은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잡스는 애스틴 커처가 스스로 스티브 잡스가 되고자 했던 그렇게 사실 닮은 외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너무 쉽잖아요. 목폴라이면 다 되잖아. 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두 영화를 비교해보세요. 네. 스티브 잡스의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든 것까지 완벽하게 거의 묘사를 해내요. 그 영화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와 별개로 그 영화는 스티브 잡스를 그대로 찍어낸 것 같은 영화가 되고자 하는 영화인 거고 한편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모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목폴라 티만 입고 있으면 잡스가 되는 그 정도로 하고 배우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영화가 이게 스티브 잡스의 영화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유는 스티브 잡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데니 보일 감독은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생에서 그 세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영화를 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두 영화가 있다고 하면 이 영화는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성공했는지는 관객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싱크로를 맞춘다. 그거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크리스찬 베일이 일단 너무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머지 인물들도 조지 부시로 나오는 너무 똑같은데요? 샘 로겔이 조지 부시와 얼마나 닮았을까 싶었는데 이 약간 미간을 찡그리면서 말하는 거나 약간 장난스럽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나 다리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샘 로겔은 정말 완전히 싱크로를 다 맞춘 것 같은데 사실 더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스티브 카레리 했던 럼스펠드 국방 장관이었어요. 네. 한편으로 이 인물은 외모 싱크는 그렇게 많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럼스펠드라는 인물 내가 잘 모르지만 진짜 저랬을 것 같아. 저런 인물인 것 같아. 뒤로 갈수록 설득이 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연기들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럼스펠드 장관의 스티브 카레를 한 건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럼스펠드가 레슬링 팀 주장이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Donald Rumsfeld was the former captain of the Princeton wrestling team. And 바로 딱 보는 순간 폭스캐쳐 폭스캐쳐에서 레슬링 팀 주장이었던 스티브 카레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난스러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아는 사람 혹은 이렇게 사실 스티브 카렐을 좋아하는 사람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일종의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농담인 것 같고 보통 미국 정치에서 첫 번째 파트너가 자기 배우자인 네, 거잖아요. 네. 그 린 체니 같은 경우는 딕 체니가 가지지 못했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소설가요. 소설도 썼기 때문에 소설에서도 굉장히 자기 현실의 것들을 많이 풍자하게 됐기 때문에 소설가들은 또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아할 수 없게 만드는 캐릭터들이죠. 네. 약간 선동하고 대중을 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위치에 있다고 느낀 게 결국 그 딕 체니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이유는 여성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나를 해야 만들어줘야 돼. I can't go to a big Ivy League school and I can't run a company or be mayor. That's just the way the world is for a girl. I need you. 적극적으로 내조하는 여성이라는 그 위치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약간 그 스스로의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약간 이 인물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에이미 아담스라는 배우의 연기력, 존재력, 존재감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린 체니와 딕 체니 중에 누가 더 초반에 야망이 컸는가? 린 체니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야망, 뭐 군림하고 싶어하는 야망 같은 게 훨씬 컸는데 딕 체니도 린 체니를 따라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둘이 굉장히 상부상조하면서 잘 나갔던 것 같고 저는 되게 재미있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린 체니가 이제 빅을 대신해가지고 연설하는 장면에서 그 브레이저 얘기를 하면서 You know, I went to New York City. Women in New York City are burning their bras. Well, you know what women in Wyoming do with our bras? We wear them! 그 태도 같은 것들이 어쩌면 린 체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설에서의 내용들이 그를 설명해주는 그런 태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딕 체니의 가장 행동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 개인적인 인물로서의 딕 체니의 행동 동기는 결국 아내로부터 인정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네. 데니보일 스타일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고 그 스타일 하는 방식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정신이나 성격들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구성이었는데 이 영화도 한편으로는 그런 핵심 코드를 영화 전체의 스타일 혹은 장면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상 그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페이스북으로 상징되는 이 SNS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그냥 장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오프닝을 보면 정신없이 말이 쏟아지잖아요. 네. 약간 대화의 향연이죠. 네.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상 실제로 마크 주커버그의 대화법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그 장면에 넣었을 때는 인물의 캐릭터와 이 페이스북 캐릭터와 같이 묶이면서 이게 이 저 사람의 캐릭터인 건 그냥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 영화에서 그런 처음에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연출들 딱 한 시퀀스만 잘라서 보면 그 보여주는 방식이 사실은 딕 체니가 누군지를 압축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혹은 딕 체니로 상징되는 미국 공화당의 정치 메커니즘이 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질문을 먼저 좀 드리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작가님은 딕 체니가 어떤 사람인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딕 체니? 음주운전 두 번 한 사람? 원래 이 마이클 부어가 지적했듯이 딕 체니는 음주운전 두 번이 굉장히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첫 장면이 뭐냐면 술 마시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어쩌면 딕 체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결함은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이인자라는 컴플렉스. 그리고 대학을 예일대를 간 것도 사실 여자친구인 린이 도와줘서 간 것이고 보통형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결함들이 자기의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안고 사는가라는 어쩌면 약간 셰익스피어 극의 한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의 그 인물이 어쩌면 딕 체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말씀하신 것 정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의 상승지향의 인물은 그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극복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걸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결핍, 컴플렉스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나? 약간 의문시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딕 체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영화가 명확하게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성격 캐릭터를 지정해 주지 않아요. 친절한 것 같기도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입을 다물고 네. 표정이 사실 잘 안 드러나죠. 딕 체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영화 전체가 이 인물을 그려내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낙체질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딕 체니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스라는 영화가 전기 영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바이스가 악이라는 상징, 범행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이 영화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질렀던 범행의 범죄자들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영화인데 딕 체니가 중심 인물이다 정도로만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교차편집이고 네. 그 교차편집을 전작인 빅쇼트에서는 인물들끼리의 상황의 교차편집 어디까지나 재현된 인물들끼리 섞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사진들을 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진 쓸 때도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정치에 별로 상관없고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딕 체니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계속 마치 뉴스 화면처럼 다큐멘터리 화면처럼 삽입시켜요. 그 교차편집하는 방식이 사실상 이 영화가 딕 체니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딕 체니라는 괴물을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괴물이 된 괴물을 만든 모두에 관한 혹은 미국 정치의 어떤 좀 불합리한 메커니즘에 관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상태와 미국의 액션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가 되게 정확하게 나왔던 장면이 부시 대통령이 침공을 발표하면서 폭격을 지령하는 담화문을 딱 얘기하면서 카메라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다가 부시가 다리 떠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The peace of a troubled world and the hopes of an oppressed people.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폭격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다리를 떠는 장면 같은 걸 딱 붙여서 보여주는데 아 미국의 이런 침공이 다른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두 개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 같은 것들이 딱 선명하게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의 몽타주 영화 전체가 몽타주로 이루어진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딕 체니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사소한 결정 이 방 안에서 했던 별거 아닌 결정이 뒤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연결 시퀀스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 앞에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주 평화로운 식사 장면 딕 체니 가정에서 아주 평화로운 식사 장면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라크 공습 터지는 장면으로 붙여져요. 완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식의 편집이 딱 붙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부시 연설 그리고 다리 떠는 거 그 다리 떠는 게 떤다는 행위로 이라크 주민의 어떤 다리 떠는 모습 그렇게 시퀀스가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몽타주들의 연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유튜브 클립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고 아담 맥케이의 감각, 탁월한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 또 한편 아쉬운 거는 몽타주 시퀀스들이 영화 130분 내내 반복이 되니까 이게 한 호흡의 드라마로는 약간 저는 좀 처진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들기도 했어요. 중간에 한번 쉬면 괜찮아요? 아 중간에 큰 쉼표가 나오죠? 아니 우리 극장에서처럼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세요 1부 끝났습니다 하고 쉬고 2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에 아주 재치 있는 재미있는 약간 과하다 싶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영화 보다 갑자기 이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갑자기 다음 영화 또 이어지는데 그런 재치 같은 것들이 저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영화 전체가 이런 농담 톤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걸 그냥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장면들이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 계속 각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재치 있다고 생각드는 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정권을 교체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화당이 집권을 하다가 카터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옥상에다가 태양열 집광판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설치하는 장면이 있고 카터가 끝나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태양열 집광판을 다시 쓰레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걸 어쩌면 그 대통령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디테일로 정권이 바뀌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재치 있는 화면들이야말로 어쩌면
아담 맥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영화를 볼 때 중요한 건 점, 기둥인데 결국 이 영화는 딕 체니가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을 꽤 넣어놨어요. 말씀하신 딕 체니의 성장담이라고 본다면 잘못된 방향의 성장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담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닫는 딱 되게 중요한 순간이 이제 럼스펠트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닉슨과 키신저의 대화를 이제 하러 들어가고 이 라이벌이었던 럼스펠트 같은 경우는 막 밖에서 이제 투덜대잖아요. 투덜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며칠 뒤에 이제 캄보디아 폭격이야. 폭격할 거야. 쟤들 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달라지겠지. 그 얘기를 아주 건전하게 하고 그때 영화에 아주 서정적인 음악이 깔고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장면이 교차 편집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저기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그게 여기 이 방에 있는 남자들에게는 혹은 딕 체니라는 인물에게는 뭐랄까요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환상인 거예요. 아 이게 이런 힘을 가지고 힘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딕 체니가 물어보죠. 거기에 아마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물어본 순간인데 왜냐면 앞에 딕 체니는 장점이 뭐였냐면 입 다물고 있고 시키는 대로 하고 충직함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뭔가요? 야, 그때 럼즈펠드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념이 뭐냐고? 웃기고 있네, 럼즈. 네. What do we believe? 그게 이 정치의 핵심인 것 같고 딕 체니란 정치인이 각성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각성이긴 하지만 신념, 방향, 정치가 그런 걸 판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걸 깨닫고 중요한 건 오로지 힘, 힘이란 상태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힘만, 내가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획득할까 내가 여기서 아주 사소한 걸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획득할까만 혈안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거죠. 저는 그게 감독의 어떤 대답 같아요. 송경호 평론가의 질문에 대한 감독의 대답. 영화는 기둥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편집과 편집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둥? 웃기고 있네. 우리 영화는 기둥 같은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영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냥 보고 즐겨라고 보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스티브 카렐의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그게 본인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독이 어쩌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산만할 거다 혹은 따라오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영화 전체가 거대한 교차 편집과 몽타주의 그냥 붙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세워놓죠. 그게 이제 내레이터 영화에 나오는 아 그렇죠. 내가 누구지를 제일 마지막에 알려주죠. 여기 사실은 보통 이런 정치 영화 혹은 역사 영화를 보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스포일러인데 하지만 이 영화에 말할 수 없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를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지? 마지막에 밝혀지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장치 앞뒤로 배치한 거는 이제 소설적인 형식에 거의 가까운 것 같은 네. 이 화자 자체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장치였는데 그 나레이터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해주다가 갑자기 전지적 화자처럼 이제 내가 궁금해졌을 거야 라고 내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도 이 영화에서는 되게 정확한 타이밍이고 중요해요. 실제로 저도 영화를 보다가 내가 딱 궁금해지는 타이밍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날 소개하지 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진짜 정체는 나중에 밝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나레이터가 그 말을 하는 타이밍이 사실상 딕 체니가 가장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타이밍 전기 영화로서는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표정이 없어지는 무표정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게 언제냐면 처음으로 딕 체니가 자기 첫 사무실을 획득하는 그 씬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게 사실 이 영화에서 딕 체니라는 개인 인물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인물의 상승 지향은 어디까지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방이에요. 그 방이 이 인물의 최종 종착지인 것 같아요. 혹은 이 인물로 상징되는 공화당 정치인들 뒤에서 이제 뭘 하는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 그래서 첫 사무실 획득하고 아내에게 너무 좋아서 전화를 걸잖아요. 아내가 너무 칭찬을 하고 근데 그 방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횡안방이에요. 초록색 조명이 담긴 근데 그 초록색 벽지와 창백한 조명 그리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횡안방 이 상태가 어쩌면 딕 체니라는 정치인의 본질이 아닌가? 이 방에서 일어난 일로 되게 큰 힘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딕 체니는 방에 집착했던 인물이고 자기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각 지역에 지구별로 자기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방에 있을 수 있고 자기만의 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어쩌면 권력의 상징이고, 권력자는 누구냐? 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마음속에 비밀의 방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나 내 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어의 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바꾸면 밀실이잖아요. 전형적인 밀실 정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용인되는지를 사실 영화 전체가 부조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꽤 중요한 이미지를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낚시하는 이미지이고 네. 하나는 중간에 나오는데 컵 쌓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컵 받침하고 컵이 계속 쌓이는 장면. At this moment could fall in any direction and change everything. 이 영화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컵 마침 계속 컵을 쌓는 것처럼 쌓아 나갈 때 그렇던데 재밌는데 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잘못 구성되냐에 따라서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갖고 있는 영화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뒤에 가면 그 컵이 무너지는데 자기 영화 무너졌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건가? 그것도 읽기에 따라서 자기 풍자적인 농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낚시라는 그 아이콘, 그리고 낚시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낚시판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그 본 책이 또 깃털 도둑이라는 책인데, 거기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플라이 낚시라는 건 그 낚시에다가 깃털 같은 것들로 꾸며가지고 그것들을 깃털을 곤충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송어나 연어를 낚는 걸 낚시를 플라이 낚시라고 하는데, 송어 낚시와 연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새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정치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의 속성은 아름다운 말과 뭐 선의 같은 것들을 포장해서 그걸 예쁘게 치장을 한 다음에 국민들을 혹은 시민들을 낚아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 같은 것들을 낚시바늘로 표현을 한 것 같고, 그 낚시라는 이미지는 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한 바닥 깔려있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딕체니의 정치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말, 현란한 말로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안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딕체니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얘가 쓰러지니까, 2주를 자기는 내가 2주 빠지면 선거 져 라고 했는데 빠지니까 당선이 네, 되는 네. 그 짧은 에피소드로 딕체니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어 라고 딱 얘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딕체니는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하냐 라고 하면 대통령, 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정치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낚시 대상은 이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나온 것처럼 조지 부시 대통령인 거죠. 이 몽타주는 사실 너무 뻔하긴 한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부통령은 상징적인 자리라서 앉기 싫은데 법적인 해석을 보니까 빈틈이 있어, 이 빈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허락해주면 그걸 찾아내서 이제 대통령을 꼬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에서 대통령에게 이게 부통령 상징적인 자리야 라고 대사를 하고 나면 바로 낚시하는 장면, 이 교사 편지로 들어가고,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지 라고 하니까 낚시에 걸린 것처럼 입을 삐죽 내민 부시 동작이 딱 스틸로 딱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낙지줄을 들이오는 장면. 이 교차 편입 자체가 이 딕체니라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중에게 왜 안 보였는지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부시, W 부시는 멍청한 물고기였구나. 그렇죠. 낚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행정부 모든 테이블을 다 딕체니가 차지하고 있고, 딕체니의 백악관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멍청한 백인들이라는 책을 쓸 때도 그런 의미였겠지만, 무능하고 멍청한 것도 어떨 때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부시를 향해서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딕체니는 그 멍청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행사했던 그런 나쁜 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화에서 제일 크게 두 개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끼어들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두 개를 꼽는다고 하면 아마 그 섹스피어의 대사를 꼽는 장면과 식당에서 풀코스, 그 자기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그걸. 그 두 장면 너무 좋아.
아, 저는 그 두 장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둘이서 노래 안 부르는 게 신기할 정도로 갑자기 뮤지컬로 해도 될 것 같은 이상한 장면이었고, 그 장엄한 대사 톤이 가지고 있는 시극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웃게 되는 그런 톤을 좀 약간 꾸며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극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 이 영화 내내 딕 체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한 사람인지를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노골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욕망 같은 걸 드러낸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되게 그 청결하더라고요. 입 닦고 나서 각을 굉장히 오래 하고 보면 저렇게 청결했으니까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왜 신근경색이 계속 시달리고 있을까라는. 신근경색이 시달리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게 아닐까? 또 하나의 이제 완전 초현실적인 장면이 식당에서 풀코스 요리 설명해 주는. And also we have a very fresh and delicious War Powers Act interpretation. We have the fact that under the unitary executive theory, if the president does anything, it must be legal. Which of course means you can do whatever the fuck you want. So, gentlemen, which would you like? We'll have more. 이분이 기본적으로 요리 문화 혹은 요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빅쇼트에서는 앤서니 브루댕 요리사가 경제 그 원리와 그런 걸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서빙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코스를 받는, 요리 코스를 제안하는 얘기를 할 때 정치와 요리를 연결시키는 건 어쩌면 우리가 거드름 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좀 희극적인 면과 정치의 희극적인 면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거기서 웨이터가 그걸 막 대사로 쏟아내면서 그 얘기, 위약적으로 그 얘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기쁜 듯이. 그 장면이 좀 한편으로는 너무 재밌다, 환상 끼어드는 그 순간이, 이 영화에 비유를 하자면 약간 심장 같은 순간인 것 같고, 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장면이 딱딱 나오는 순간 쌓아놨던 커피잔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디까지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영화였어요. 딕 체니가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죠. 그 장면에서 딕 체니가 그 인터뷰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의 비난이 느껴집니다. 감독 얘기야. 사랑받고 싶었다면 영화 배우가 됐어야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었다면 클래식한 영화를 만들었어야죠. 난 그런 감독이 되고 싶지 않았고 당신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어쩌면 딕 체니가 카메라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감독의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지금 시점에 나온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했다는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향한 좀 나를 세우고 있는 영화라고 보여지는데, 뭐가 제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 라고 느껴지는. 그 영화 전체가 그렇잖아요. 영화 전체가 뭐 말하자면 마이클 부어가 멍청한 백인들을 썼을 때 그 책은 조지 W. 부시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였다면, 이 전체 영화는 이 아담 맥케이 감독과 브래드 피트가 트럼프에게 보내는 공개 영상? 말하자면 이렇게 환보고 보내는 영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 느낌을 받았냐면, 폭스뉴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아, 이런 맥락에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딕 체니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피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스피커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폭스뉴스라는 스피커가 나오면서 이런 정치인들은 뒤에서 은폐하면서 자기 영역을 구축할 수 있구나, 요거 메커니즘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라고 그냥 알게 됐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담 맥케이 감독이 이 영화가 트럼프 시대 혹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인터뷰하면서 자주 했던 얘기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악행으로 치면 이를테면 딕 체니나 부시 근처에도 못 갔다, 훨씬 더 심하고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외활동을 아무 죄책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대량화상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고하는 이 장면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액트 오브 킬링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걸 좀 폭스뉴스의 이미지로 제일 잘 보여주는 화면 중에 하나가 9.11 이후에 이제 회의할 때 나눠서 하잖아요. 사실 뭐 영화에서는 약간 은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눠서 하는 게 동시에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명분이 있지만, 나눠서 하고 난 다음에 부시는 사라지죠. 부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주도하는데,
이 사람이 주도할 때 화상 회의하는 장면의 어떤 방식들, 그걸 찍는 장면이 미디어가 정치인들을 찍고 있는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갑자기 관객의 말을 거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 장면이 꽤 저는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바이스라는 영화를 각을 세우고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늘 평론가님과 얘기하면 행복합니다. 안 봐. 진심이세요? 아, 진심. 약간 분노가 느껴지시죠? 아니요, 다른 의견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봐도 다 좋다, 재밌다. 이거는 사실 굳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약간 의견이 갈리고 똑같은 걸 근거로 해서 좋다, 나쁘다, 혹은 나는 재밌었다, 재미없다 갈리는 영화들이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하는 것 같고, 이 영화는 그 행간을 좀 적극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오늘 바이스라는 영화 약간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드가 라이트 영화 중에 좋아하시는 영화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 아, 스콧 필그림. 그리고 좋아하시잖아요. 스콧 필그림 대 더 월드. 그렇죠. 정말 과한 영화의 표본이잖아. 과하다는 거에 질이 달라요. 종류의 색깔이 다른 과함이에요. 네. 이 영화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장르, 특정 장르로 틀을 넣을 수 없는, 굳이 얘기하면 오히려 작가색이 훨씬 더 강한 영화인 것 같고, 아담 맥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면 그걸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게 티가 나니까. 네. 네, 이제 100분 토론 다시 돌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다리 꺼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